자, 학습 곡선 보겠습니다. 자, 학습 곡선은 뭐 우리 원가 그 함수 추정 방법 중에 하나였죠, 이게. 원가 함수의 추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밌어요. 자, 기본적으로 볼 거는 우리 재료비와 자, 우리 직접 재료비랑 이런 그 재료비죠. 재료비. 그 다음에 우리 노무비가 있었죠. 노무비. 이걸 보면은, 자, 당연한 얘기인데, 재료비의 투입량이라는 거. 한 단위에 2kg이 투입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투입량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일정하죠. 뭐 시간이 갈수록 어쨌든 간에 다 일반적으로 일정하다. 거의 동일한 양이 동일한 양이 투입이 된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관찰을 해봤더니 이 직접 노무비, 노무비와 같은 이 예를 들어 직접 노동 시간 뭐 이런 것들 이런 투입 시간입니다. 시간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을 계속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이 금액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감소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당연히 재료비는 뭐 일정량이 단위당 투입되는데 변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시간만큼 직접 노동시간이나 뭐 이렇게 노무시간이나 노동시간. 노동시간은 투입되는 양이 점점 감소하더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숙련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학자들이 밝혀냈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한 단위를 갖다 생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두 시간이 투입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단위 투입, 생산할 때, 또 한 단위 생산할 때, 이럴 때마다 노동자들이 숙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에 두 시간 투입되던 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8시간, 1.6시간, 1.4시간 굉장히 빨리 한 단위를 만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숙련도가 증가한다. 자, 이럴 경우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학습 효과다. 이렇게 말해요. 학습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빨리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원가 계산을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다 추정입니다. 원가 함수 추정과 관련되어 있는 방법이에요.